외국인 입맛에 또 좀 맞을지 모르겠네. 이거 완전 다른 맛이야. 스마치노. 그냥 완벽해요. 자, 오늘 이렇게 부산 어묵을 만드는데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 네. 어디서 오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멀리에서 온 외국인이요. 우크라이나.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요. 무쇠웍에서 이렇게 이제 부산 어묵을 오늘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예, 어묵 고추튀김. 이걸 하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생선살을 믹서기에 갈아서 네. 안에 뭐 당근이나 뭐 파 같은 채소를 넣고 또 미원도 조금 넣고 예, 요래간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묵에서는 소금 제일 중요합니다. 갈면서 소금을 넣어줘야 네. 망상 구조라고 해서 이게 진득진득하게 결이 생겨요. 네. 그래서 소금을 꼭 조금만 넣어야 되고 네. 밀가루 조금 넣고 네. 그래가지고 믹서에 갈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생선살은 흰 생선살, 우럭 아십니까?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광어. 아, 네네. 명태. 네. 자, 이렇게 속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들어가는 게 당면 아시죠? 당면 네. 조금 넣고 돼지고기 갈은 거, 이게 돈찌라 그러죠? 민찌, 돼지고기 갈은 거, 깻잎 좀 들어가고 이게 이제 청양고추, 이렇게 다진 청양고추. 진짜 맛있겠다. 괜찮겠습니까? 네. 외국인 입맛에 또 좀 맞을지 모르겠네. 먹어봐야 돼요. 예. 어묵 오이 고추튀김. 네. 네, 요걸 할 건데 하나 잡으세요. 배를 갈라서. 네. 안에 속을 뺐어요. 자, 속을 이렇게 집어 넣어보세요. 이렇게. 안에 꽉 채워. 안에 넣어야 돼요. 안에. 아하. 넣었죠. 이렇게. 네? 예쁘다. 자, 넣었습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겉에 다시 발라줘요. 이렇게. 요렇게만 그냥 부침만 주세요. 부침만. 네. 야, 외국인 분인데 참 뭐 마술도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 치당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맛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요. 아, 이거요? 네, 진짜. 예, 뭐 맛있겠죠. 어우, 잘하시네, 잘하시네. 그럼 이제 여기서 알바하면 돼요? 아, 예, 그건 생각 좀 해보고. 일당이 너무 셀 것 같아가지고. 아, 힘든데. 빵가루는 섭식 빵가루가 있고 근식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오늘 근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근식입니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아유, 맛있게 보이죠? 진짜 맛있겠다. 예.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퀄리티 있는 것들만 프리미엄 어묵만 저희는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 예. 한 가지 더 뭐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치즈 어묵 고로케라고 요 스쿱을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건데 자, 이렇게 또. 그렇죠, 그렇죠. 예. 3분의 2 정도 파세요, 안에. 채다 치자고, 못다 치자고, 뭐, 한 50대 50으로 같이 섞어서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김종구 부산 어묵입니다, 저희가. 예. 완전히 전문적으로 저희가, 예. 하는 회사인데. 자, 이렇게 위에 또 덮어주시고. 오늘 묻혀서 동그랗게 만들면 굉장히 좀 잘 맞, 오, 진짜 잘했네. 감사합니다. 예, 어. 진짜 열심히 볶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무쇠솥에 지금 기름을 부었는데 네. 이게 어묵튀김은 네. 155도가 딱 좋습니다. 무쇠솥이니까 확실히 빨리 달궈지네. 그러게요. 진짜 딱 됐어요. 네, 딱 됐습니다, 지금. 와, 센센 향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네. 네.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5분만 앞으로 기다리면 잘 익고 있죠. 너무. 향이 계속 올라가니까 배 냄새가. 속에서 고루룩.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보통 콩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예, 그래서 그 빵 안에 생선 들어가요. 그런 요리. 빵이 아니고 빵이죠? 네네네. 나는 빵이라는 요리에 따로 있나. 술안주도 좋고. 술안주? 술 잘 드세요? 소주랑? 아니, 원래 안 먹어요. 아, 원래 안 먹어요? 네. 근데 먹는 방법이 알아요. 아, 좋습니다. 잘 입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분 지났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 얼굴 치기 눈, 입.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무쇠웍이 좀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온도 유지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튀겨봤는데 상당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기도 튀긴다고? 예. 예. 부산 어묵이 원래 무쇠솥에서 먼저 튀겼었습니다. 원래 옛날에. 그렇죠. 전기 솥이 없었을 때 그 맛이 옛날 맛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뭐 지금 그런 향이
팬 사야 돼요. 네, 팬 사도 좋죠. 네.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네, 뭐 한번 네, 먹어보시죠. 네. 기대 많이 이걸 합니다. 이걸 잘라놓은 거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게 부산 어묵입니다. 완벽한 맛이요. 맛있죠? 아니, 고추도 아삭아삭 하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스마치노. 스마치노. 그냥 무슨, 완벽해요. 아, 완벽하다. 너무 맛있어요. 와, 되게 맛있어요. 저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김종구 부산어묵에서 이게 이제, 이 연구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연구 네. 연구라든지 배합 비율이라든지 아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거 여기서 치즈도 나왔어요. 예예 예. 아유 그렇네요. 이거는 어떻게 먹고 아 그냥 뭐 입으로 먹는 거죠. 어떻게 먹는 거 입으로 <방법. 웃음> 그렇게 깔끔 먹으면 됩니다. 이거 완전 다른 맛이야. 여기서 신선 맛이 더 잘 나요. 예, 예, 예. 많이 달라요. 이거도 되게 맛있어요. 외국인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제품에 튀기니까 저는 좀 맛있는 것 같고. 원래 식사량이 많습니까? 원래? 네. 원래 많이 먹어요. 원래 많이 먹어요? 네, 엄청. 오우. 무쇠업과 무쇠업 제품과 저 김종구 부산 어묵의 콜라보 오늘 네. 뭐 괜찮았습니까? 네, 그럼요. 너무 좋아요. 무쇠도 맛있고. 그렇죠. 우엇도 참 신선하고. 네. 저도 이런 제품 처음 맛입니다, 저는 오늘. 네. 요리도 많이 해봤는데 무쇠업은 오늘 처음이네요. 그럼 다른 것보다 이 무쇠 제일 나요? 예. 아하. 여기 한우 같은 거 구워 먹어도 참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무쇠. 온도가 굉장히 아니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부산 음식 굉장히 유명한데 네. 오늘 뭐 이렇게 같이 드셔보시고 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레시피도 배우고 네. 네, 새로운 요리 선생님 덕분에 배웠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뭐, 예, 감사하고 네. 뭐 좋다면 다음에 또 레시피 한 두 네. 가지 정도 준비해가지고. 좋습니다. 또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네. 또 먹어보면서 네 그리고 네. 우리 뭔가 콜라보도 다 잘 됐어요. 아우 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자 예, 오늘만 딱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